황광희. 1988년 8월 25일생. 광희 씨도 늙었구나 이제. 아, 88년 처음에 벌써 사람이었어? 34살. 야, 이분은. 왜요? 정말 물만 잘 타면은, 그 물을 잘 탄다는 게 내가 그런 어떤 이제 연예인의 사주를 갖고 있지만, 당연히 연예인의 사주를 갖고 있겠지만은, 내가 주가 돼갖고 빛나는 것보다는 누군가로 인해서, 그러니까 줄을 쓴다 그러나 그거를? 줄을 조금 잘 쓰면은 이게 확 상승되는 운이 굉장히 많으세요. 늘 연예계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. 내가 중심이 되기는 조금 힘들어. 근데 그 옆에 좋은 이제 뭐 귀인이라고 얘기를 합시다. 귀인을 만나면은 계속 상승이에요, 이분은. 그래서 연예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. 아무 문제 없이? 문제? 왜냐면은 이분은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. 이 연예계에서.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에 대해서 예민해요, 이분. 그렇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지키려면은 내가 먼저 몸을 사리는 수밖에는 없어. 그런데 가지 않아. 여름에 왜 우리 너 물 조심해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본인이 선을 놔야 될 곳에는 선을 빡 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근잘근잘근 연예계의 수명이 꽤 괜찮으실 거다라고 보여요. 길다? 진짜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정말 막 휘말리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은 귀인들을 잘 만나서 오래오래 가실 것 같습니다. 운도 좋은 거죠, 그러면? 귀인을 잘 만나야 좋은 거예요. 아, 사람을 잘 둬야 된다? 그렇죠. 그래, 오래 버티네. 아무런 논란이 없어. 진짜 신기하네. 그게 좋은 거지.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죠.